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성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들 치료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맹인 그 네 사람 치유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받는 네 가지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브나움의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맹인,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텐데, 예루살렘 맹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리고의 맹인, 가버나움의 맹인, 벳세다의 맹인, 예루살렘 맹인. 예, 이렇게 그 네 맹인 치유 사건이 성경에 이제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생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꼭 그 이루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세계의 선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표어를 세계를 품은 교회.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도 제가 설교하고 중고 청년부 다 설교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일학교 아동부 아이들을 설교할 때 이제 성경을 꼭 그 한글 성경과 함께 영어 성경을 같이 보여줬어요. 같이 보여주고 영어로 읽게 하고 아동부 그냥 뭘 몰라도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읽고 그리고는 외치라고 그랬어요. We are world Christian. We are world Christian. 외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지금 많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나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지구 반대편까지 하고 19개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금년에는 4개의 나라에 더 새로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바로 이 맹인들도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리고의 맹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갖다가 기도에다가 뒀어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더라. 그 기도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레고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소리라는 부하오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부르짖는, 더욱 큰 소리 부르짖는 크라조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지만, 또 그 통성 기도도 할 수 있는 큰 소리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한 부르짖는 그런 기도, 크라조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가버나움의 맹인을 통해서는 믿음에 초점을 뒀어요. 믿음. 내가 그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크라조의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크라조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죠. 포기하지 않고 집 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뭘 물었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게 또 말하지 않고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거기서 믿음의 이 그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그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보여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세다의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불러서 치료를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베스다의 맹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마을 안과 밖 이걸 봤어요. 마을 안과 밖.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마을 안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 23절에 보게 되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곳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마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우리 사람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거죠. 도시. 도시를 벗어나서 그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을 안에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료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료를 보니까 치료가 이상해요, 좀. 보통 하시던 치료 방법이 아니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눈에다가 세상에 침을 뱉어요. 퇴. 예수님이라고 침을 퇴 안 뱉고 어떻게 뱉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눈에 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침을 뱉을 때 뭐 예수님은 뭐 우리하고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우리하고 같지요. 우리가 침 뱉으려면 어떻게 해요? 퇴 이렇게 뱉잖아요. 아무리 맹인이라 할지라도 눈에다가 침을 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침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군다나 눈인데, 물론 이제 눈이 맹인이어서 맹인 치료하신다고 하는 건데, 눈에다가 침을 뱉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비인격적인 방법이에요? 비인격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 겉모습 자체만 보게 되면 비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시는 거야. 예?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예? 말씀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예? 안수를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안수해서 치료를 하시죠. 예? 안수해서. 바디메이 같은 경우에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치료가 됐어요. 가버나움의 메인 같은 경우는 안수해줬어요. 그리고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눈에다 침을 뱉은 거야. 그리고 안수를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능력받기를 그렇게 구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근데 그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번은 평택에 막 성령, 막 능력, 전목, 전이, 막 은사, 이걸 국민일보에 난 걸 보고 평택에 갔어요. 찾아가는데 3시간 넘게 걸렸어요. 평택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외곽에 있더라고요. 찾아가는데 막 가다가 못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지금이야 내비가 있으니까 그냥 내비 말만 잘 들면 그냥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내비가 없을 때니까 가다가 헤매고 또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찾아갔어요. 힘들게 찾아갔는데 교회도 다 광고도 했었어요. 교회 다 광고하고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광고까지 다 내고 그리고 갔는데 그리고 또 힘들게 찾아갔는데 예, 오후 집회 오후 2시부터 하더라고요. 오후 집회 참석하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올라 아니 오후 집회 참석 저녁만 먹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갔는데 왜 그랬냐? 집회를 딱 참석했는데 처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전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그 성전 위에 무지개가 쫙 걸리는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실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는 일단 조금 걸렸어요. 조금. 환상을 봤는데 자기 교회 전사님이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자기 교회 전사가 보고 본인은 말하고 그러면서 막 큰 일을 줄 것 같다고 그러고 뭐 환상 보고 그래서 뭐야 이거 그 조금 왜냐하면 어디든지 처음 가는 곳에는 이제 좀 살피잖아요. 그래서 살피는데 아, 이 자기 교회 전사가 본 걸 말하고 있고 막 이러네. 그러면서 막 이 성의가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이빨로 바꾼 그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일어나는데 다들 막 와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 아니, 그건 뭐야.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하는 거 뭐 달라? 무슨 뭐 이빨을 금이빨로나 바꾸고 계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 뭐, 근데 이제 아말감의 입으로 씌운 이빨이 금이빨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심각해요, 지금? 예.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빨이 금이빨로 하나님 바꿔주셨다고 하면서, 아, 이빨 치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 하니까 다들 박수 막 쳐주고 그래서 아니 뭐 이빨을 뭐 받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뭐야 이거 뭐 이빨 받고 계시는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강단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안수하는데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면서 다 이렇게 뒤에서 받아줘. 받아줘가지고 다 쓰러져. 다 쓰러져가지고 이 강단 위에 10명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신성한 강단 위에 다 왜 누워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래.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하나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잠깐 봤어요. 봤더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있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뭐야, 이거 왜 다 넘어져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나도 눈 감고 이렇게 했어요. 눈 감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뒤로 밀어요. 뒤로 미는데 나는 뒤로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거두려고. 거두는데 다시 또 이렇게 했어요. 다시 원위치 했더니 다시 또 밀어. 다시 또 밀어. 이러고 있었더니 그냥 옆으로 가더라고요. 안수 안 하고. 이제 안수 끝내고 가더라고요.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밀고 있었으니까. 이게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준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내가 밀어서 넘어졌나요? 내가 민 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손으로 미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응? 손으로 미는 게 미는구나. 그래서 밀어서 다 넘어졌나 보다. 지금 나는 왜 밀어서 넘어뜨리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넘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또 섰어요. 그래서 끝나고 갔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이렇게 하면 뒤를 돌아 이렇게 봤어요. 다 넘어져 있는 거야.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어메, 다 뭐야 이거 지금? 응?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야 이거? 응? 그래가지고는 그날 그렇게 해서 안수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 끝나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녁 먹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통합교단 목사로서 이거 진짜 이상한 곳에 왔구나. 그리고는 그냥 회비는 헌금했다 치자. 그리고는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넘어짐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성경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넘어지는지를 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빨도 그거 남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빨이 이렇게 그 아말감으로 한 이빨은 이 아말감의 수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말감으로 하는데 우리 몸에 제일 맞는 것은 금이빨이에요. 금이빨. 금은 아예 금가루 마시기도 하잖아요. 금이 우리 몸의 성분에 제일 맞아요. 그런데 이 아말감은 이 수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말감으로 해놓으면 음식물에 계속 우리가 음식물을 씹다 보면 조금씩 미세하게 깎여져가지고 이게 음식물과 함께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이 수은 성분을 몸에 안 빠진대, 배출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장이나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면 그곳에 수은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몸에 상처를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 3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에 걸리거나 여러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SBS 스페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은 아말감으로 이빨을 하면은 이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금으로 하면 비싸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아말감으로 이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거죠. 그걸 저 남미 가난한 사람들이 아말감으로 이렇게 하고 이빨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 지금까지 계속 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감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제일 맞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었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능력을 받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아는 그 교회 후배 그 집사님이 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 후배 집사 후배가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그 이 능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불러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아말감으로 했는데 이 이빨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의사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의사가 보고 놀라기를 이건 그 치과 의사들이 말할 때 금할 때 이태리 금을 최고로 보는데 이태리 금보다 더 좋은 금이다.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놀라는 이제 그런 일이 그 집사님에게 일어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남매 실질로 일어난 간증인데 이게 이제 이빨을 금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걸 좀 빼가지고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뺐더니 다시 아말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있을 때는 금이었는데 이걸 가난해서 이거 빼가지고 돈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다시 아말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가지고 금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빨을 아말감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몸에 해가 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금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설명 없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뭐야 이거 이상하네 그러고서 그냥 올라와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정도 되었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지금 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14주년 기념주의를 갔을 때 이제 이미 간증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전도 구입하고 서산에 또 그 기도원 1100평 그 기도원도 구입하고 교회는 이제 70명 성도로 장로 한 분, 권사님 아니 안수집사님 세 분, 권사님 10분, 서리집사님 30여 명 그래가지고 재정은 1억이 넘어가고 이제 좀 돼서 이제 진짜 능력 받는 것만 남았다 할 때 참 이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교단의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유영모 목사님 이분은 저쪽 일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5천 명 이상으로 부흥시킨 아주 그런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통합교단의 많은 교재의 집필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우리 그 신학대학원 84 동기회 모임이 있었는데 동기 모임에 이분을 특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그 본인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성령 우리 통합교단이 말씀은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열어야 되겠다. 나도 말씀 목회해서 교육 목회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우리 통합교단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하면서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싱가포르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집회 참석 중에 설사가 나가지고 오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 호텔 가가지고 이 설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가지고 호텔로 막 가려고 예비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 섬기는 스태프 중 청년 하나가 목사님 어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설사 나가지고 지금 병원 지금 호텔로 간다. 그랬더니
아, 그럼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하더니 스텝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스텝이 이렇게 가운데 목사님을 세워놓고 청년 10명 정도 스텝이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영 목사님이, 아니, 지금 나는 설사 급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이러고 빨리빨리 끝내라. 해가지고 기도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호텔 달려가지고 딱 앉았대요. 앉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설사가 벌써 치료가 된 거예요. 나는 유영 목사님 간증. 나는 설사가 나가지고 이거 빨리 가서 싸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지금 설사인데 무슨 기도야 이랬는데, 그냥 기도해 준다니까 억지로 받았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믿음이 뭐냐 이거. 청년들 믿음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갈 때 이런 설사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기는 말도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때부터 변비가 돼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간증하는데, 본인이 아말감을 금리발로 바꾸는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아, 그러면 나도 아말감으로 씌운 게 두 개나 있는데, 그러면서 정식 기도도 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 어떻게 아말감으로 금으로 치료를 이렇게 바꾸실까. 나도 두 개나 있는데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이 아말감으로 된 걸 금리빨로 바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식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으로 중얼중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딱 이빨을 보는 순간 음에 반짝반짝반짝반짝 금리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음에 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제한했구나. 열어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통합교단이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너무 닫아놨다.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사, 김삼선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동기 목사 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삼선 목사 집회 참석해 봤냐? 그래서, 아니, 나 모른다. 그랬더니, 거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제 동기들이 또 거기에 이제 강사로 서 있더라고요. 그 말한 제가 이제 친구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손잡고 기도해주려는 걸 내가, 나 머리 안수해달라. 이렇게 했던 그 친구가 강사로 있는 거예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가 4명이나 강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능력 못 받았는데, 걔는 40일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 능력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임파테이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받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원래 기름 부음, 흐르는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원래. 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벌써 교회를 나보다 늦게 개척해서 벌써 교인 600명이야. 그래서, 아, 주여, 나는 신대원 3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여, 이러면서 막 그 기름 부음 나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안수를 이렇게 직접 머리에 얹지 않고 이렇게 손을 좀 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수를 하면 본인이 이렇게 넘어져도 내가 민 것처럼 사람들은 보거든.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미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떼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손을 떼면서 이렇게 기도해 줘가지고 성령 안에 넘어짐. 왜 넘어지느냐? 성령이 말 때 성경에 보니까 넘어지고 또 진동 떨림이 오고 불이 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넘어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럼 이렇게 팔을 자라게 하고 다리 자라게 하고 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이런 사역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요일 밤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서 기도해.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아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넘어짐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제 간증인가요? 제 아내 사모가 제가 한 월요일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월요일날 병원 가봐야겠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보고 온 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넘어지고 거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는데 막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교회 창립 14주년 주일의 감사 예배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령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미 임상 실험까지 끝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통합교단의 이 문화, 이 속에 있었더라면 나 이 능력 못 받았어요. 통합교단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제가 벗어났던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가 벳세다의 맹인이 평생의 소원을 이뤄낸 것처럼 그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주님의 손을 따라가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 통합교단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통합교단의 울타리에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듯이 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마을 안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익숙한 곳이죠. 잘 나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죠. 근데 다 알고 익숙하니까. 그런데 마을 밖은 새로운 곳들이 펼쳐지는 곳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 밖으로 나갈 때는 위험하잖아요. 근데 마을 안은 안전하잖아요. 예, 예, 우리 통합교단에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때는 위험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제 무지개 색깔, 일곱 개 무지개로 나타내듯이 우리에게 각각 그 색깔이 있어요. 감리교회 색깔이 있고 장로교회 색깔이 있고 오순절 교회의 색깔들이 있고 그러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확실하면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 나 거기 밖에 나가기 싫어요. 위험해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평생 소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따라오면 은혜를 받을 텐데 아유 이건 나하고 달라 해가지고 은혜 못 받고 계속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 못 받고. 그래서 이거 보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꼭 재채기를 해야 돼요? 꼭 재채기를 해야 되냐고. 침갈이 뱉고 이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잖아. 재채기, 침갈이 뱉고 막 휴지 수북히 쌓이고. 아니 꼭 그렇게 치료해야 되나? 조용히 치료하면 안 되나? 예, 조용히 치료할 수 있죠. 주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고 안수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또 이런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얼마나 간절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찜배도 좋다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교단 남산 밑에 맹인교회에서 한맹교회라고 한맹교회 그 맹인들로 되어진 교회 이 전국의 맹인교회 어머니교회 그 맹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맹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눈 치료가 된다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눈에다가 침을 뱉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침 뱉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맹인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치료만 된다면야
얼마든지 뱉으세요. 네. 지금 이 간절한 마음, 이 눈만 뜰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침 한 번 뱉고 치료한다는데 열 번이라도 뱉으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간절함. 그리고 믿음.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성에 와서 쓰러지고 뭐 이런 거에서 아이고 난 이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다. 아직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갖다가 제 방에 가득 갖다 놨더라고요. 가득 갖다 놨는데 제가 과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깎기 싫어서. 과일 깎기 싫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과일. 칼도 갖다 놨어요. 깎아 먹으라고.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좀 더 배고프세요? 배고파 보세요, 제가. 아직은 배부르니까 안 깎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배고파지면 제가 다 깎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깎아 먹은 거 보면 내가 아직 배부른 거예요. 조금 뭐 재채기하고 침 갖고 이런 이거 싫어. 꼭 넘어져야 돼. 한다 이거 싫어. 배부른 거야 아직. 간절해 봐. 성경의 말도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만 준다면, 능력 준다면. 네? 40일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죽으려고. 근데 이거 안수해가지고 받는다는데.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안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벳세다의 맹인. 근데 여기건 조심해야 돼요. 이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가야지. 잘못 따라가면 진짜 이제 잘못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성령님 인도하시는 건가 이건 잘 보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눈에 침을 뱉듯이 때로는 뭐야 이거 조금 나오고 안 맞는 거 이런 거 내가 진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완전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침 뱉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진짜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닥을 기라면 키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낮아짐. 할렐루야.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스다의 맹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원리예요. 철저하게 낮아져라. 철저하게. 그리고 간절함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네? 절대적인 신뢰. 낮아짐. 겸손함.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맹인은 예루살렘 맹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맹인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셨느냐. 지금까지 이제 치료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스다 맹인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베스다 맹인은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했어요. 마을,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맹인도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브나움 맹인은 예수님 있는 곳까지 끝까지, 방 안에까지 따라오셨고 거기서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세다의 맹인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셔 가지고 그 사람 앞과 같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맹인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하라고 한 일이 있고 그 맹인이 그 일을 했을 때 치료가 됐어요. 하라고 한 일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에게 하라고 했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여기서 치료됐어요? 저쪽에 치료됐어요? 저쪽에 치료됐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치료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맹인 치유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 중에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쫙 그 기도에 들어갔어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밤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쫙 커요. 쫙 그 기도는 기도 단계 중에서 3단계 기도잖아요. 그 최고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할 때 왜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물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마시려고 했는데 써서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져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세가 짝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할 때에 모세에게 뭔가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게 하죠? 나무 하나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우물에 집어넣어라. 그럼 언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겠어요? 말씀대로 그 나무를 우물 속에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게 하신 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6번 목욕했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 7번 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11조를 해야 돼.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축복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미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의 근원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10의 1조를 드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하는 이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말씀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없잖아요. 다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여는 게. 제가 우리 그 다니엘 캠프를 열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 캠프를 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 나라도 나라에서 쓰려고 하니까 나라 돈으로 가르칩니다. 저 철도고등학교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장학생으로 뽑아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계획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30명, 청년 30명, 그래서 60명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서산에 기도원이 있으니까 30명, 30명 두 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회비를 4만 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성에 있는 참된 교회, 우리 통합교단인데 거기 수양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60명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4만 원이면 될 수 있어 계산됐던 건데 1인당 결국에는 400만 원이 좀 넘게 4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4만 원씩 아주 1인당 4만 원씩 30명이니까 120만 원. 그걸 갖다가 240만 원을 맨 처음에 제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지나갈 때였거든, 고3으로서. 그래서 우리 딸의 이름으로 심자. 맨 처음은 내가 심자. 그래서 딸의 이름으로 240만 원을 심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캠프를 준비하는데, 과정 속에서 참된 교회 수양관에 가서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24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나머지가 이제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그 교사들, 인솔자들, 또 뭐 애들도 뭐 조금씩 헌금하고 해야 되니까 400만 원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맨 처음 제가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심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다 채워져가지고 잘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성에 참석한 한 분이 기도 응답받으면서 100만 원 하고 또 이제 누가 120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만 원 또 한몫하고 누가 또 이제 120만 원 하고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한몫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2차, 3차 했는데 4차 캠프 때 갑자기 150명이 와버렸어요. 막 지원 신청이 막 들어와서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1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150명이 오니까 돈이 400만 원이 800만 원대가 된 거예요. 800만 원대가 됐는데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흐름상 이제 중고등부 애들 150, 청년 150 그래가지고 300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150이 800이니까 300명을 아니 150이 800이니까 300명을 하려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대가 갑자기 1600만 원대가 되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믿음으로 했는데 이거 1600만 원 이것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도 회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캠프는 애들이 막 다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비 받아 다 데리고 오니까 회비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회비 받으라고 하는데 회비 받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장학 캠프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1600만 원인데 다음에 1600만 원 더 주실랍니까? 400만 원은 주셨는데 1600만 원 주실랍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지금까지는 내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 믿음으로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1000만 원 이상 펑크 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장학 캠프를 계속 해요 말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날짜 2009년도 8월 7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장학 캠프로 운영해라. 내가 이 다니엘 캠프를 기뻐한다. 너는 헌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선포만 해라. 그럼 내가 장학 헌금을 책임지마. 이렇게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장학 캠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교회도 계속 하나님이 장학 캠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 믿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캠프에
16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300명 오라고 그랬는데 더 400명이 오고 캠프도 2500만 원이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 터졌는데 비용이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2500만 원이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그마치 24번, 지난번에 24차 캠프까지 했어요. 12년을 해왔어. 근데 지금까지 2천만 원대로 항상 들어갔는데 그 2천만 원대 들어가는 장학캠프 애들 그 캠프를 위한 2천만 원대 그 모든 비용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1년이면 4천만 원 들어가죠 이상. 그걸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장학캠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다 채우셨다 믿고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간증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러면은 장학캠프를 하겠습니다. 애들 무료로 받아가지고 다 가르치겠습니다. 했다가 그분은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셔서. 이건 누구에게 다 준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내게만 준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과 다른 레마의 말씀이다. 이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을 열어라.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있지만 그러나 다 있지는 않다. 제가 인도하는 그 성에 현직 판사 지방 그 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애 때문에 참석을 해요. 아이 때문에. 아이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아이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라 변호사를 개업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되라.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일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사표를 내더라도 언제 낼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년도에 승진한다는 거야. 내년 초에. 그때가 11월경이었는데 승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년도에 승진한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승진한 다음에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방법 부장판사에서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승진한 다음에 사표 내는 거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직에서는 차관급이에요. 장관 다음 차관급이야. 그래서 이 판사들 세계 속에서는 판사들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한 다음에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 아주 친한 사모가 있는데, 그 사모도, 친구 사모도 기도할 때 승진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2월 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어봐도 예, 언제 사표를 내라 이게 없어요. 예? 언제 사표를 내라 없어.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제 우리가 언제 사표를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냐? 아니야. 성경에 보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음성을 듣고 고기를 던진 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은 순종하고 없는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능력을 막고 방해하는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한 영은 대적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고 이러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 주는 지혜를 줘요. 지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그 이렇게 음성까지는 못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혜 주시는 지혜 따라가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풀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경. 뭔가 우리에게 응답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뭔가 하게 하는 거 있다. 고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응답받는다. 평생의 소원을 이뤄낼 수 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맹인 송인이 은혜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슴에 새기고 예루살렘 맹인들이 평생의 소원을 이뤄낸 것처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 평생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들어가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분들 드리고 예, 그리고 기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은 쉬운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